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금 일부 구독자분들이 어떤 여성 래퍼 한 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이분의 바이브에 완전 중독이 됐어요. 이제 태국 힙합씬에 아마 소녀 영트래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웅 같은 이제 빅네임드 뮤지션들이 그녀에 대해서 샷아웃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이 곡의 믹스 마스터가 영웅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태국 힙합씬에 이제 거물급 뮤지션이 샷아웃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여성 래퍼 릴 지지를 소개합니다. 릴 지지. 이 곡의 이름은 No Friend입니다. No Friend. 이 뮤비를 듣고 너무 신선해서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는 아티스트를 비교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가끔 어떤 아티스트의 바이브랑 그냥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냐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단순하게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태국 구독자분들이 좀 꽤 계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래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국의 유시온님을 생각을 했어요. 유시온이라는 아주 어린 소녀 래퍼가 요즘에 한국 힙합씬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시온이라는 래퍼가 왜 주목을 받냐 하면, 기존에 보여줬던 한국의 여성 래퍼들과는 뭔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왔거든요. 다른 바이브. 한국의 여성 래퍼들의 상당 부분은 뭔가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했고, 굳이 단어를 말한다면 The Baddest Female 같은 약간 그런 기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미국에서 이제 뭐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은 래퍼들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지는데, 유시온 같은 캐릭터가 왜 주목을 받냐 하면,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소녀스러운 바이브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녀가 뱉는 거친 가사들, 그런 게 좀 상당히 이질적인데 은근히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유시온 같은 캐릭터는 막 자기가 내가 세다 뭐 이런 거를 막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나이에 맞게 뭔가 좀 순수한 느낌을 담아서 트래핑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생겼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Real GZ라는 이 친구가 약간 태국의 유시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사는 솔직히 말하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담고 있는데, 그 랩으로 표현하는 바이브는 뭔가 순수하고 소녀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은근히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웃핏이나 이런 느낌들도 뭔가 되게 독특했어요. 영웅이 추천하는 또 래퍼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래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돼요. 예, 릴 지지의 No Friend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어서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lready Dead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벌써 Already Dead에 입단을 한 건가? 뭔가 스케이트보더의 약간 아웃핏을 내면서 되게 귀여운 바이브로 랩을 하니까 신선해요. 그래, 나는 이런 캐릭터를 원했다고. 우리가 막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이 막 굉장히 뭐 카리스마틱한 그런 느낌도 좋지만,
가약성을 위해서는 또 이런 캐릭터도 필요하죠. 목소리는 귀여운데 가사는 은근히 거친 약간 그런 이질적인 거 아시죠? 아, 태국의 영 트래퍼다. 바이브가 제치발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약간 뭔가 새로운 바이브, 경험하지 못했던 뉴웨이브 이런 게 필요했다고. 아, 그녀는 진짜 태국의 유시온 같은 래퍼네요. 릴지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어릴 것 같은데 영웜의 어떤 샤라웃을 받았다니까 진짜 기대가 되네요. 릴지지의 No Friend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습니다. 신선해요. 굉장히 굉장히 신선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제키와이가 나왔고 유시온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래퍼들의 모습 있잖아요. 약간 뭐 아시안 래퍼지만 뭔가 흑인스러운 피부를 가졌고 뭔가 아웃핏이나 이런 모습들마저도 여성 블랙 래퍼들을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바이브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래퍼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정말 아시안 여성 래퍼만이 특유의 갖고 있는 그런 바이브인데 뭔가 미국 여성 래퍼의 느낌과는 완전히 그냥 스타일 자체가 달라버리지만 뭔가 새로운 흐름을 갖고 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에 먹히고 있어요. 진짜 잘 먹히고 있어. 유시온이라는 래퍼의 진짜 팬인데 그 래퍼가 이렇게 떡상하는 걸 보면서 알았거든. 아, 이런 흐름이 이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Lil Jeezy 같은 뭔가 귀엽고 약간 밝은 목소리의 어떤 트래퍼가 바이브는 밝으나 가사는 상당히 또 은근히 거친 면을 또 갖고 있는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래퍼가 떡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웅이 샷아웃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 뮤비를 보면서 알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되는 래퍼 한 명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